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짠입니다. 오늘은 제가 산지 조금 됐는데 써본 적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있다고도 할 수 없는 다이어리를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거 쇼츠 영상 촬영해서 쇼츠 채널에만 올리고 본 채널에는 올린 적이 없더라고요. 뭐냐면 바로 짜잔, 요 미니 다이어리들입니다. 왼쪽 거는 별별 바구니의 30 다이어리이고 오른쪽 거는 데일리 라이크의 포켓노트예요. 각각 리틀 타이니룸이랑 더 프리빌리지의 스티커 봉투를 이용해서 표지를 이렇게 예쁘게 꾸며놨는데요. 자, 그러면은 요 미니 다이어리들이 오늘 뭐를 할 거냐? 30 다이어리에는 모동숲, 저의 캐릭터 짜니, 짜니의 룩북을 만들 거고요. 포켓노트에는 제가 요즘 미니숙구 하고 있거든요. 그거 보여드릴게요. 얘는 아마도 주머니에 들어갈 만큼 작은 사이즈라서 포켓노트인 것 같아요. 가로 9cm, 세로 10cm. 진짜 제 손바닥보다 조금 큰 크기의 노트예요. 그리고 제가 이거 정확한 이름 찾아보려고 네이버에 검색해보니까 숙구 전용? 이라는 키워드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그림 일기용 노트인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여기 왼쪽에 요런 페이지가 있어서 여기 그림 일기 쓰고 오른쪽에 일기를 쓰라는 건가? 했는데 미니숙과라고 나온 건가 봐요. 오찌데이, 이것도, 그리고 이거는 소소론. 이렇게 미니숙구를 몇 가지 해봤었거든요. 오늘도 숙구를 한번 해보고자 이게 오찌데이의 코지한 카페였나? 맞네, 코지한 카페 실 스티커입니다. 그리고 여기 스티커 배경지 뒤에 숙구 배경이 있어요. 요거 오려서 붙이고 위에다가 숙구숙구. 여러분, 제가 혼자 카페 가는 거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취직하면서부터 생긴 취미생활이 혼자 카페 가는 거였어요. 이제 취직을 했으니까 돈이 좀 생겼잖아요. 그래서 주말 되면은 혼자 카페 가서 몇 시간씩 앉아있다가 오고 그랬는데, 제가 굉장한 집순이인데도 코로나 때문에 거의 집에만 있으니까 저는 진짜 제가 집에만 있는 거 정말 잘할 줄 알았어요. 정말. 그런데 이게 2년이 넘어가니까 이제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이젠 조금 밖에 나가고 싶다, 집순이도. 그렇습니다. 카페 갈 때 딱 휴대폰이랑 아이패드, 이어폰 이렇게 세 개. 이렇게 딱 세 개 챙겨가면은 진짜 시간 엄청 잘 보낼 수 있거든요. 예전에는 커피 맛은 몰라가지고 커피는 다 쓴 거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커피를 마셔보니까 마냥 쓰기만 한 게 또 아니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너무 신 거는 못 마십니다. 그거는 좀 배가 아파요. 신 거는. 카페에서 커피 주문할 때 제가 많이 하는 대사. 여기는 샷 몇 개 들어가요? 아, 샷 하나 들어가요? 그럼 반샷만 넣어주세요. 아, 투샷이에요? 샷 하나만요. 커피 시켜놓고 앉아서 이어폰 꽂고 앉아서 스타주밸리 해야 돼요. 카페에서 들리는 그 소음들을 들으면서 농장을 관리하는 거죠. 채집하고
남 눈치를 되게 많이 보는 사람이었고, 사실 지금도 남 눈치 되게 많이 보는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혼자 그렇게 막 음식점도 다니고 카페도 다니고 하면서 남 눈치를 조금 덜 신경 쓰게 됐어요. 그래도 대학교 다닐 때 1학년 때였어. 딱 대학생 때만큼 혼자 시간을 보내기 좋은 때도 없다. 이제 취업하면은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없다. 대학생 때 혼자 있을 수 있어 봐야 한다. 즐겨봐라. 그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인상 깊었어서 대학교를 다니는 이 시기에 한번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봐야겠다. 잘 돌아다녔어요. 이 오른쪽 창문 밑에는 손님 테이프. 손님 테이블 위에 조명. 예쁘다 이거. 음료 각 하나씩 마시고. 아, 얘네 손에도 하나씩 들고 있구나. 노트북. 이 친구는 노트북으로 있고. 나는 이렇게 풀이 많은 카페가 좋아. 왼쪽부터 하고 넘어옵시다. 계산대, 진열장, 그리고 이런 거 이름이 라크라메였나? 여기 장식도 하나. 앞치마하고 있으니까 직원이겠죠? 음료를 들고 있는 직원. 케이크. 칼선이 엄청 섬세한 게요. 여기 손잡이 부분에도 칼선이 들어가 있어요. 칼선 이렇게도 만들어주는구나. 반짝이들이랑 디저트 붙여서 마무리할 겁니다. 드레싱지를 적당한 크기로 뿌려서 붙이는 겁니다. 일단 오늘 숙고는 여기까지. 너무 귀엽죠? 짠! 여기 앞에 페이지들은 말 그대로 약간 연습? 오늘은 마스킹 테이프도 붙이고 배경도 꾸미고 해서 좀 더 제 스타일로 완성을 했습니다. 숙고하면서 같이 쓸 수 있는 작은 반짝이들이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숙고를 몇 번 해보면서 숙고의 매력을 알게 됐어요. 그 방 꾸미기, 아니면 옷 입히기 게임, 아니면 컬러링북 하는 거, 그거 스티커로 하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이야기를 상상하는 재미도 있고. 자, 그럼 이거는 여기까지 하고, 이번에는 별별 바구니의 30 다이어리에. 아, 이게 원래 정가가 13,000원인가 그래요. 근데 제가 그때 텐바이트에서 할인할 때 2,730원에 샀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진짜 너무 뿌듯하다. 모동숲 하면서 캡처해뒀던 사진들을 뽑아서 붙일 거예요.
이게 미니샷이 이렇게 색이 좀 선명한 사진들은 괜찮은데 좀 밝은 사진들은 뿌옇게 인화가 되더라고요. 보정을 바꿔서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오, 오른쪽이 다시 뽑은 건데요. 밝기 조금 낮추고 대비 조금 올리고 선명도 조금 올려서 채도도 조금 올렸다. 이 코디들은 2022년 1월의 코디니까 이 앞에 날짜를 쓸 겁니다. 요거는 카키즈의 겨울 스티커인데요. 제가 저번에 다꾸하고 요런 조각들이 남아있어요. 요걸로 1월이라고 쓰면은 딱 좋을 것 같아요. 요거 괜찮겠다. 구름 모양의 알파벳 스티커인데 여기 아래에 숫자도 있어요. 아, 스티커를 붙이기 전에 날짜 어디에 쓸 건지 그거부터 생각해야 되는데. 월은 영어로 쓰는 게 구분이 더 잘 되겠죠? 원래는 구름 모양의 알파벳 스티커인데 이 겨울 스티커랑 같이 붙이니까 눈 같지 않아요? 아, 그러고 보니까 이 1월보다도 더 앞에 룩북이라고 딱 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나중에 만들어야겠다. 여기 아래에 작게 룩북 오브 모동숲이라고 썼습니다. 표지는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었고요. 이제 뒤에 본격적으로 사진 하나 어디 갔지? 딸려갔었네. 저 정했어요. 마고즈의 이 모조지 스티커를 원래는 하트 모양으로 커팅이 되어 있는 도무송 스티커이지만 이거를 통으로 이렇게 배경에 붙일 겁니다. 핑루의 컴패티 스티커를 붙이고 오늘 요 만타박스 스티커도 유용할 것 같아요. 아, 여기 또 마침 구름이 있었네. 여기 위에다가 구름 하나만 붙여야겠다. 나 이번에 스티커들 너무 잘 샀네. 근데 웃긴 게 모동숲에서 아직은 사실은 아이템이 많지 않아서 코디를 그렇게 많이 해보지는 못했어요. 모동숲에서 막 이렇게 저렇게 코디를 해보면서 현실에서도 그거 비슷하게 옷을 입기 시작하는 거 있죠.
이 동물귀 모자가 귀여워서 머리색도 깔맞춤하고 마침 이 작업복 옷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옷 입고 열심히 작업을 하면서 돌아다녔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최근 저의 패션, 실제 저 말고, 사실 이 모자는 우비 모자거든요. 그래서 살짝 광택감이 있는데 이런 검은색 버킷햇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이웃 주민분이 주신 신규 헤어로 이렇게 코디를 해본 겁니다. 그리고 요 두 코디에 윗돌이 있잖아요. 이거는 인게임 의상이 아니라 마이 디자인이라고 다른 유저분이 디자인하신 거를 다운받은 거예요. 두 개 모두 아오니님 영상에서 추천해주신 제작자를 이렇게 쭉 둘러보다가 다운을 받은 겁니다. 여기에 번호를 먼저 붙일까봐요. 근데 사실 저는 이거 숫자 스티커인 줄 알고 산 건데 그 1월부터 12월까지 그 스티커더라고요. 그치만 저는 숫자 스티커로 쓰고 있다. 1, 2, 3, 4. 썬팩토리의 비틀즈 숫자 스티커? 근데 숫자 스티커네 이름은? 이 옷은 작업복으로 많이 입었던 옷이니까 비지, 데일리하게 입고 다니는 옷이니까 커피. 요거는 리본이 예쁘죠? 노란색? 요 헤어가 포인트거든요? 꽃을 요렇게 두 개 붙여주고, 이 분홍색 헤어에 요거는 옆에다가 책 붙여줘야지. 그리고 요거 신발은 바지가 초록색이라서 신발도 초록색으로 할까 고민하다가 양말이랑 깔맞춤해서 검은색으로. 그리고 저는 동그리 안경보다 요 팔각 안경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보면 똥머리 같지만 사실은 요렇게 긴 말총머리입니다. 아닌가? 똥머리인가? 나중에 확인해보죠. 이렇게 적기만 했는데도 꽤 귀여운데요? 고민을 좀 해봅시다. 스티커들을 붙일지 안 붙일지. 이거 뭐 굳이 안 붙일 이유가 없겠는데요? 귀여우니까. 아, 2021년 아니죠? 2022년이죠, 이제. 20... 숫자 2가 없는데. 그러면은 Z 붙여야겠다. 그럴싸하죠? 티 안 나죠? 잠깐만. 이건 또 2월이잖아. 무슨 생각하는 거지, 진짜? 너무 당당하게 붙였네? 여러분, 그래도 오늘은 촬영 마치기 전에 눈치챘어요. 빨랐다, 그래도. 자, 이제 맞죠? 2022년 1월. 동물귀 작업복, 데일리룩, 선물 받은 가발이랑 마이 디자인 코디. 이렇게 해서 이 두 미니 다이어리도 자기의 역할을 찾아가게 된 것 같아요. 귀여우니까 자꾸 열어보고 싶어진다.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끝!